세부는 필리핀의 중부에 있는 커다란 섬인데, 제주도의 해약 2배 정도 되는 그러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마젤란이 필리핀을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바로 그 세부 섬이었고, 그곳에서 마젤란은 라프라프루하고 하는 무슬림 추장과 싸우다가 함께 죽고 맙니다. 그 세부에 김명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같은 교단 선교사님이 세부 미션랜드를 설립해서 벌써 30년이 넘도록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물론 너댓번을 갔다 왔지만은 선교를 목적으로 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갔을 때는 2015년도에 청소년들 한 10명 정도를 데리고 세부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갔던 것은 인천 아가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청소년들 또 성도님들과 함께 세부에서 일주일 정도를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인용극을 공연했던 그러한 것이 2019년도입니다. 세부에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일단은 아름다운 바다가 있습니다. 물이 깨끗하고 그리고 깊지가 않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면 바닥이 다 환하게 보이는 얕은 바다를 통통배를 타고 다니면서 섬들에 건축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교회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부 선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산 꼭대기에 주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그 한국에서 우리가 먹는 모든 야채들, 그 열대지방의 그 야채가 아닌 한국의 야채들이 그 산후에서는 재배가 됩니다. 감도 재배가 되고, 정말 그 온대지방의 모든 과일들과 야채들이 그곳에서 생산이 되어서 팔리고 있는데, 산 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 산에도 고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은행도 있고 뭐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역시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건립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이 건축한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생들,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다 모아서 약 4박 5일 동안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세미나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고 인용극을 하는 방법, 그리고 파워 율동을 세부 말로 번역을 해서 이번에 파워 율동 세미나도 같이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에서 이번에 가질 세미나는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약 7박 8일 동안 갖게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세부에서 정말 어린이 사역자들이 많이 훈련되어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